대통령이 당선되면 제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창시한 3.3 정책을 전부 채택한 국가혁명당 정책에 의거 취임 2개월 안에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억 원을 주고 매월 국민 배당금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백척간두 생사의 기로에서 대부분 중산층이 붕괴되고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은 지 오래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750만 교포 여러분, 이제 여야 정권 교체는 하나만화입니다. 허경영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앞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사표 방지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야 기성정신들은 이 나라를 부익부익 빈익빈으로 만들었고 중산층의 몰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기성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전쟁사에 처음 있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행주 치마에 돌멩이를 싸서 3만여 명의 일본군을 물리친 그리고 이 행주 산성에서 건율 장군과 관군 사맹대사의 성군 그리고 무기도 없이 적과 싸워 3만여 명의 외명을 물리친 위대한 한국 여성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반드시 이 나라를 구하고자 오늘 이 행주 산성에서 대통령 출마를 제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안보에는 여야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미 공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가고 월남이 미군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됩니다. 쉬워야 돼. 안 보입니다. 이 판이 안 보입니다. 글자를 쉬워야 돼. 더 쉬워야 돼. 조금 늦게. 안보에는 여야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미 공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거 때마다 주장하는 허경영의 주장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몰락하고 출산절벽, 생활절벽, 취업절벽이라 하여 국민들이 저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TV만 틀면 여야 대통령 후보들만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는 말이 TV만 틀면 여야 대통령 후보 뉴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허경영만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빚더미에 생사를 헤매는 국민이 저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속히 대통령에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가혁명당 정책에 의거 당선 취임 2개월 이내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18세 이상에게 매월 150만 원씩 평생 동안 국민 배당금을 지어서 빚더미에 신속히 회원하고 신용불량에서 회원할 수 있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돈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저희 TV 등장을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대통령이 되면 당선 취임 2개월부터 18세 이상 모든 국민께 일용한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월 18세 이상 1인당 150만원씩 평생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며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출산하면 1인당 5천만원씩을 주어서 쓰러져가는 가정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국민의 생활은 세계 100위의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년 40조 정도의 출산 예산을 사용하는 나라가 출산율이 OECD에서 가장 낮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덕능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출마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는 것은 물론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제 눈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 우리 국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 우리나라를 초인류국가, 10만불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 중에 국민소득을 10만불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겠습니다. 세계